자, 코요테 신지그너. 와, 진짜 이뻐지셨다. 아, 근데 좀 약간 나이도 좀 있는 것 같다. 확실히 살이 빠지면서. 아, 나이는 못 속여. 이름이 소련이라는 여성분인데 별명이 고민이 빨갱이라고 불린대. 이름이 구소련이겠지 성이. 근데 성을 업시로 바꾸면은 빨갱이랑은 안 엮을 듯. 저항 없이 터졌다. 업소련. DC 애들이 이런 거 되게 잘 치는 것 같아. 아, 남태현 일마 겁나 추락 많이 했죠. 근데 나는 일마한테 어느 정도의 그 기회가 좀 있었다고 생각해. 뭐 콘서트장에서 약간 팬들한테 예의 없게 굴었던 그 기행, 그리고 또 뭐였더라, 탈퇴하고 돌연 탈퇴하고 또 주차장에서 파킹 할 때 파킹 하시는 분한테 노룩으로 귀찮은 듯이 인상 쓰면서 카드를 이제 중지와 검지 사이에 카드 껴갖고 이렇게 주는, 파킹비 주는 장면. 그리고 나서 이제 장재인님이랑 이렇게 연애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완전 양다리였다가 거기다가 약물까지 했잖아. 네 번 연속으로 4단 나락 태클을 타버렸네. 분명히 좋아질 시기나 그런 기회 같은 것도 많이 있었을 텐데. 나름대로 음악 세계 확고해가지고 뭐 밴드 만들고 활동하려고 또 방송사에서도 써주고 그랬었는데 참, 약간 아이돌계 약간 노엘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글마 아니에요. 노엘 아니에요. 일마는 저 남태현이라는 친구예요. 위너에서 활동했었나? 아무튼 이제 끝없는 추락을 해가지고 빚이 5억에다가 집을 내놓고 식당 알바하고 있다. 약물로 인해서 내 인생을 망쳤다 라고 하더라고. 약간 베네딕트 컴버배치 닮았었어. 여자 팬 은근히 많았고. 그냥 일만은 BJ 하면 되겠다. 아니면은 저 유튜브 활동 또 나쁘지 않을 듯. 아니 유튜브 가면 안 될 것 같아. 유튜브는 이제 그냥 좀 남캠 데뷔하면은 존나 잘 될 듯. 보배에서 난리 났었던 여자친구의 바람. 아, 에헤이. 간단하게 요약해드릴까요? 안녕하세요, 보배 회원 여러분들. 여친의 바람 때문에 억울합니다. 두서없이 쓰는 점 양해 바랍니다. 저한테는 3년 만난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2년 좀 넘게. 제가 팔을 다쳤습니다. 어제 수술을 했고 병원 입원을 하고 여자친구는 회사 동료랑 저녁을 먹으러 예, 갔다가 이제 집으로 귀가하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마취가 풀리고 나서 저녁 8시 40분쯤 됐을 거예요. 그때 여친이 8시 전에 집에 가서 카톡을 남겼습니다. 나 집 잘 도착했어 하고. 저희가 애완동물을 키우는데요, 애완용 CCTV 있잖아요, 집에 IP 카메라, 그걸 갖다가 이제 제가 어플 실행시켜서 이제 봤는데 확인 겸 여친 목소리랑 어떤 남자의 대화를 듣게 됐습니다. 저는 바로 여친한테 영상통화를 걸었죠. 여기저기 비춰주는데 안 보이게 찍더라고요. 그리고 술병도 좀 보이는 것 같고요. 여자친구는 절대 혼술하는 사람이 아닌데 의심이 되더라고요. 카메라에는 못 보는 가방, 술병, 안주 대충 찍고 그러던 중에 여친이 대뜸 화를 내더라고요. 왜 날 의심하냐, 이래서 오빠가 싫어. 그래서 미안해 미안해 알겠어 하고 전화 끊고 팔에 마취가 덜 풀린 상태에서 병원에서 사정사정해서 가퇴원을 하고요, 바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 문을 열었는데 여자친구가 놀래더라고요. 그때 제가 핸드폰을 들고 찍은 광경입니다. 2년놈들 현장 너무 화가 났습니다. 슬프지도 않고 그저 화가 나더라고요. 이런 개막장 같은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둘 다 한국타이어 본사 판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남친은 85년생, 여친은 96년생입니다. 야, 96년생이 몇 살이야? 28살이요. 와, 40대랑 40은 아니죠? 예, 39. 와, 이게 정녕 제 잘못이 맞나요? 갑자기 내 잘못으로 들리더라고요. 여자친구가 저랑 동거하면서 저희는 야스리스 사이거든요. 예, 저희는 관계를 하지 않습니다. 본가에서 자고 짐 싸고 이제 집으로 복귀했습니다. 억울해서 말이 안 나오네요. 실명 거론하고 회사에 찾아가서 지랄하고 싶고 죽이고 싶지만 억울하네요. 3년 만난 정 이딴 거 정말 없네요. 예. 핑계가 너무 말도 안 돼. 아무리 섹스리스라고 할지라도, 아니 그러면 헤어지고 나서 그 절차를 밟아야지. 그런 거 없이 남자친구 섹스를 안 해줬다 그래서 다른 남자친구랑 다른 남자를 데려와가지고 섹스를 한다는 거는 그거는 너무 동물 그 잡채잖아. 짐승 새끼네. 짐승을 사귄 거네. 토 나온다 토 나. 내가 저런 일 겪으면 진짜 여혐 존나 생길 듯. 여자도 마찬가지로 남혐 생길 듯? 예. 이분 제니랑 닮았다고 해가지고 돈 많이 번다 그러는데? 이 필리핀 소녀는 블랙핑크 제니 덕분에 큰 돈을 벌게 됩니다. 이 소녀의 이름은 노에나. 고양이 눈매와 통통한 볼살 등 블랙핑크 제니와 닮았다는 이유로 필리핀에서 광고 모델로 큰 인기를 얻게 됩니다. 실제 노에나의 사진과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삼촌 제니 인정한다, 묘한 분위기가 닮았다 등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반면 제니와 닮은 구석이 없다면 따라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이들도 있다고 하네요. 약간 좀 있다 근데. 제트스키 사고 드디어 나오네요. 시청요. 아이고 우리 재은이 어서와. 아이 100개 고마워 재은아. 이게 이제 이번에 한강에서 제트스키 타는 분들이 분들 중에 한 명이 저지른 일인데, 애들이 신기하게 구경하고 우아우아 하고 그러니까 저기서 뭔가 좀 보여주려는 그런 퍼포먼스가 아니었을까요? 물 살짝살짝 뿌려주면은 시원해가지고 좋아할 줄 알았는데, 이제 이분이 이렇게 뒤로 딱 맞추고 뒤로 돌아보는 거 보니까 애기한테 물 살짝 뿌려주려고 그랬는데 스로틀을 넘어가는 것 같아요. 좀 우발적인 사고라고 할 수 있겠죠.
너무 세게 했을 수도, 아니 너무 세게 애들한테 저렇게 하고 싶, 그러니까 고발, 아니 고의적인 건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좀 얘가 물대포 막 확 날아가는 그런 장면이에요. 날아가서 머리를 땅에 부딪혀서 머리를 수술했대요. 근데 이거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이게 사고인데 이런 사고가 있고 나서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리고 단톡방에서 동호회 사람들한테 짜증난다 라는 뭐 그런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들어가서 볼까요? 제 뭐라고 해요? 한강 제트스키. 조금 더 큰 화면으로 나오는데 형사고소도 준비 중이라고. 물세기가 장난이 아니고 본인들도 알텐데 어린아이들에게 왜 저랬는지. 제가 제보받은 것에 의하면은 이 사고낸 제트스키가 그 주 주말에 매물로 올라왔다고 하는데, 물론 처분하려던 시기가 맞아 떨어졌을 수도 있지만 사고를 은폐하려 하는 시도는 아니었나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근데 뭐 영상으로 이미 찍혔고 이거를 갖다가 누군가한테 중고로 판다는 게 뭐 사고를 저지른 사람이 낙인이 찍히는 거지, 이 뭐 중고 거래를 하는 거는 전혀 사건이랑 연관이 없어 보이는데요. 해당 영상에 찍힌 일행들이 소속되어 있는 카카오톡 내 한강 제트스키 모임 대형 오픈 채팅방 해당 영상이 이제 올라갔는데 방장이 말없이 지우더라. 영상 당사자와 친하다고 하던데 감싸주게 하는 건가요? 행동을 했으면 책임지고 수습하셔야죠.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시나요? 한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비매 행동들이 그 단톡방에 소속된 인원들이 벌인 행동들인가요? 단톡방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누군가의 아이가 다치고 저질 생각이 없던 사람들의 옷과 음식을 적게 만들어 기분을 망치는 게 당신들에겐 재미이고 놀이입니까?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주변 지인들로부터 영상 기사를 자꾸 전달받는데 고개를 들 수가 없네요. 우리의 취미가 남들에게 민폐가 되면 안 됩니다. 뭐 이분 고소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분이 뭐 책임지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유승준이 그 1심에서 패소했어요. 근데 2심에서 승소했어요. 그래서 잘하면은 유승준이 한국 입국 비자를 정식적으로 발급받아서 들어올 수도 있겠다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냥 간단하게 유승준의 양력이에요. 뭐 엄플하고 국민으로서 의무를 해야 된다, 뭐 공익 가면서 말은 거의 파병급으로 얘기하고 언제든 내 임무를 받겠다, 보금송을 내면서 이미지를 챙기던 시절, 가지도 않을 거면서 콘서트에서 찔찔 짜고 신곡 발표까지 했었다. 2001년 인터뷰에 의하면은 어떤 편법을 사용한다든지 그런 건 생각도 안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처해진 그런 환경을 제가 주어진 대로 잘 극복해 나가야 된다. 신검 당시 4급으로 보충역을 판정받았다. 이거 자체가 그 병무청 시스템이 병신이었다라는 반증인 거야. 이 당시 유승준이, 저는 이제 옛날 세대라서 알죠. 유승준이 추는 그 춤 댄스 자체가, 예, 이 공익, 아니 그 저 신검 4급으로는 출 수 없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유승준이 예능에서 뭐 보여줬던 그런 기량들이 정말 탈 일반인급이었거든요. 예. 스포츠 존나 잘하고 헬스하고 또 거기다가 이제 뭐 K
기독교 신자 이미지 챙기고 바른 생활 사나이라는 뭐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피고 그런 식으로 이제 공익적인 광고 모델로서도 굉장히 높은 주가를 달리고 있었던 그런 탑스타 그 잡채였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누구 정도 되려나? 유승준이? 김종국? 예. 딱 김종국? 근데 그 이상이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과거라서 미화시키고 더 뭔가 이렇게 띄어치게 하는 게 아니라 올려치게 하는 게 아니라 김종국 상위 호환이었어요. 예. 내는 앨범마다 대박이 났었고 뭐 유승준은 하나의 그 시대의 트렌드? 아이콘 그 잡채였어요. 진짜로. 세븐이 있고 비가 있고 뭐 그 전에 남자 솔로 가수로서는 정말 최고였습니다. 노래도 잘했었고. 예. 그게 유승준이었어요. 예. 근데 이제 군대 하나 때문에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아무튼 이거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지. 4급으로 보충역을 판 아니 씨발 내가 2급 나왔었는데. 예. 4급 공익 판정을 받고 결과를 받아들이겠다. 거기다가 이제 좀 이미지 때문에 또 국방부 약간 그 저 홍보대사 병무청 홍보대사였나? 아무튼 그런 것까지도 했었어요. 예. 아이러니하죠, 되게. 근데 그랬는데 이제 뭐 공익까지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특혜를 해줬었어요. 국민 욕바지가 되기 딱 그 전 시점까지는 4급 보충역으로 4급 이제 공익으로 판정이 되고 나서 이제 공익 생활을 하면서 네가 해외 투어 가는 것도 해주 뭐 우리가 승인을 내주겠다. 그리고 병무청 홍보하는 그 역할로 인해서 뭐 휴가도 어마어마하게 주겠다. 뭐 굉장히 거의 그냥 반일반인급 정도의 혜택을 주기로 했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그냥 발로 까버리고 바로 그냥 공항으로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시켰어요. 우리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는 거역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제 미국 시민권을 따게 되면서 예. 우리나라 입국 금지가 된 거죠. 그러면서 병역 의무가 상실이 됐고 입국 금지 됐다는데요.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자기가 너무나도 잘 나가고 너무 그럴 때라서 조금 거만했을 수도 있죠. 예. 시민권을 포기하고 군대에 들어갈 생각 없으세요? 아니요, 저는 범벅 안 할게요. 이러고. 좀 약간 우리나라랑 기싸움, 병무청이랑 기싸움한 것 같아요. 그때 해당 그 인터뷰 영상을 제가 봤었거든요. 예. 그래서 솔직히 한국 생각할 때 가장 마음이 아프죠.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조국을 찾지 못한다는 게 가슴이 아프다. 이제라도 군대를 가면은 깔끔하게 다들 용서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정말 갈 생각이 없냐? 가장 큰 해결책이고 좋은 해결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표정 존나 꼴받네 씨발. 예.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PD가 유승준한테 접근해가지고 예. 아프리카 TV에서 생방을 했었죠. 그때 시청자 수가 말도 안 되는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시청자 수가 나왔었다고 알고 있어요. 저 그때 생방송 봤었고 그거 자체도 유튜브로도 막 이렇게 생중계되고 그랬으니까 그런 것까지 중계까지 다 합쳤으면 아마 3,40만 됐을 듯? 네. 30만 정도 됐을 듯? 아무튼 그래서 40만 만들 말도 안 되고 30만 가까이 네. 됐을 듯. 그래서 지난해 입대 가능했다. 또 거짓말. 36세까지만 면제라는 규정 근거 없다. 그래서 병무청이 항상 유승준이 감성팔이 할 때마다 바로 반박 기사를 냈어요. 이 새끼 존나 구라치네. 2015년까지도 입대 가능했었고 그리고 2002년 이후로는 빤스런한 이후에 단 한 번도 군대 관련으로 우리 쪽에 연락 취한 적 없었다. 유승준은 그거였죠.
1심 패소하고 그거 이제 불복해서 항소를 했는데 2심에서는 승소를 했다. 뮤비 한 장면입니다. 미국 시민권 취득 이후 비난의 대상이 된 유승준 씨가 오늘 새벽 답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 진짜 죄송하고요. 예, 저 본의 아니게 아마 이렇게 실망시켜드린 건 죄송합니다. 유 씨의 여권은 미국이 발행한 것으로 이름란에는 스티브 승준이라는 미국 이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 입장은 바뀔 수 있었던 그 길이었는데 이게 그 금지가 나왔다는 거는 저한테 너무나 유감이고 또 난감합니다. 아마 근데 유승준은 좀 괘씸죄가 존나 컸던 것 같아. 군대 빼려고 뺑키 쳤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유승준은 좀 아무래도 괘씸죄가 심했지. 너무 기만을 해버려갖고 아예 그냥 티라도 내지 말든가. 근데 그걸로 이제 자기 이미지는 오지게 챙겨놓고 마지막에 이제 통수를 쳤으니까 약간 좀 그런 것 때문에 좀 괘씸죄가 좀 붙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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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리 젯? 뭐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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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 보소. 미쳤다. 일진의 역사. 이때가 진짜 그 강한 자들만 살아남던 제 학창 시절 제 학창 시절 때랑 비슷한 그 시절이었네요. 요때는 진짜 그 양장점 이런 데 가가지고 양복 맞추고 소풍 가고 그랬었던. 그리고 조폭, 실제로 조폭이 그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캐스팅 하려고. 예, 영화 바람이라든지 친구 같은 데 보면은, 예, 생활하고 있는 형들이, 예, 직계 후배들 찾으러 와가지고, 싸움 좀 하나? 이렇게 물어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캐스팅 해가지고, 예, 신입 받고 그랬죠. 예. 바지는 전부 이제 줄여가지고, 요런 느낌. 아마 일본의 영향을 좀 받지 않았을까요? 이런 패션들이 2000년대 초반 버디버디 시절. 예. 얼짱시대 이런 거 유행하던 시절이었죠. 귀연이 소설. 샤기컷 버섯머리 오토로라 핑크색 립밤 체스틱파 니베아파 땡땡이 무늬 왕리본 삼선 스레빠 네이트 버튼 누르면 뒤로 가기 연타하던 시절의 일진 패션. 전부 피처폰 쓰고 있었고 64화음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핸드폰들 계속 나오던 그 시절이었죠. 요때가 이제 연하의 햅틱 나오고 이제 페이스북으로 다들 갈아타던 그 시절, 싸이월드에서 페이스북으로 이제 옮겨가던 그 시절, 그리고 노스페이스 입고
또 뭐 좀비춤 같은 뭐 비응신 같은 춤 추고. 예. 좀비춤 알아요? 좀비춤? 잉여춤. 뭐 크로카니 뭐니 이런 거. 엠제트 욕할 자격이 없는 것 같아. 이 시대 이 세대들도 맞지. 뭐 다 엠제트 미들도 다 엠제트에 있겠지만 이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정도로 보여요. 예. 20대 후반은 좀 오바고 30대 초반. 예. 아무튼 뭐 요때 그리고 막 회복 그리고 인터넷 무법천지 시절 일베 유행하고 기억이 나요. 제가 요때 이제 방송 시작했었고 그랬으니까. 이때부터 이제 잘생긴 기준이 바뀐다. 가로로 긴 무쌍 2013년부터 2014년 피어싱 민트 오브바지 아베크롬비. 와 아베크롬비 진짜 오랜만에 듣네. 그리고 2015년에서 2016년 게스티 가오용 안돼 개나소나 힙색 양산형 슈프림 로고 되도 않는 팔토시 아디다스 슈퍼스타 회색 후디 패딩 조끼 조합 로카도 있지 않아? 로카티? 다음 세대인가? 그 다음 이제 2017년 19년 데상트 아프리카 BJ룩 기능성 팔토시 기능성 스포츠웨어가 일진룩이 되어가던 시기. 그리고 2020년에 22년 초 이때 일진들은 너무 많아서 다 넣지도 못했다. 나이키 이거 입고 댕기는 애들 많더라. 맨 왼쪽에 언더아머 스파이더 진짜 와 걸을 타선이 없다. 걸을 타선이 없어. 무슨 너클 맞아 맞아. 그 뭔 애들 자꾸 그 저기 인형 들고 다니는 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인형 들고 다니는 애들 일종의 약간 좀 그 그런 거 아니야? 병 같은 거. 지금 이제 현 시대 일진들 에이블리룩 어른처럼 입으려고 하고 추리닝을 선호한다.